관절을 찾아볼 거예요. 관절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보면 뼈가 동그랗게 만져져요. 만져지나요? 네. 요걸 네. 이렇게 따로 들어가다 보면 그 동그란 게 끝나는 점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서 네. 이 강한 근육을 테스트 해볼 겁니다. 여긴 아니고 여기. 오, 관절 아래쪽에. 좀 더 밑에 내려가면 요건 아니고 거기야. 여기. 아. 예.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희한하게 뭐 쫙 빠지네요, 힘이. 신기하다. 예. 두 번째는 관절이 아니고 회전근육의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. 힘줄을 찾으려면 팔을 열중셔도 돼요. 열중셔. 이쪽을 이렇게. 네. 그러면은 요 안에 있던 힘줄이 밖으로 좀 튀어나오거든요. 맞아요. 진짜로 찾은 다음에 진짜로 해요. 네. 이제 회전근개, 회전근개는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예. 힘줘 보시죠. 여기. 예. 여기는 괜찮고, 이거 견갑하근. 극상근이 제일 안 좋네요. 그래서 여기도 하나 제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. 네. 아, 힘을 엄청 주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해요. 이렇게 해서 네. 지금 보면 이 영진 씨 같은 경우는 관절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,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제 회전근개에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분 같습니다. 아니 근데 만약에 어깨가 아닌 목이 문제였다. 네. 그러면 목을 눌러주면 되는 건가요? 네, 목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. 목뼈를 보면 목뼈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. 목뼈가 7개 있는데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있어요.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네. 1번부터 한번 만져보세요. 네. 1번, 1번 괜찮아. 2번, 3번. 오. 다시 한 번만, 3번. 오. 다시 한 번만. 힘줘 보시죠. 신기하다. 3번, 3번, 우와. 6번. 6번도 심하네. 6번. 그러니까 6번하고 3번 문제. 네, 여기야. 아,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, 지금. 여기도 좀 붙여드릴게요. 아, 그만 붙여요, 진짜. 3번. 왜냐면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이따 고쳐드릴 거라서 붙이는 거예요. 아. 네. 아니, 이 자리에서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까? 글쎄요, 한번 해볼게요. 요 부위가 회전근개 극상근이 있는데요.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냥 마사지 할 겁니다, 이렇게. 그 정도로? 예, 10초 동안 아프신가 봐요. 한의학에서 이제 눌러서 아픈 데를 네. 아시혈이라 그래요. 아시혈. 그럼 나 한번 찾아볼게요, 여기. 아. 여기도 아프죠? 네네. 여기도 안 아프죠? 괜찮아요. 그럼 여기 아픈 데를 풀어주면 돼요. 아.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손 약손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. 만져서 아픈 데를 만져주면 그 부위가 활성화 많이 좋아집니다. 관절 힘줘보시죠. 오. 관절은 완전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한영진 씨 일부러 힘을 더 아니야. 주시는 거예요? 아니면 진짜로? 아, 진짜 아까는 제가 자존심을 다 걸고 진짜 힘을 줬는데 쑥 내려와서 내가 너무 싫었어요, 진짜. 이건 마사지하는 시간은 한 몇 분 정도가 적당한가요?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하셔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렇게 1분 정도에서 좋아지면 네.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? 1분 정도 하면 한 5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. 아, 5시간이 오, 되게 좋네요. 이렇게. 힘좀 보시죠, 세게. 오, 세지고. 신기하다. 확실히 나아졌네요. 아, 대단한데요? 아, 감사합니다.